하얀 눈이 펑펑 내린 오늘 눈보다 빛나고 눈물나게 반가운 그들이 심심타파로 돌아왔는데요. 메리 꾸리스마스 크레용 팝입니다. 자, 반가운 얼굴들 지금부터 한 분씩 바로 입장 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크레용 팝의 참하고 듬직한 마더니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발 드림팀에서 상대방 소녀들을 한 방에 제압하던 그녀의 힘! 그녀의 힘은 밥심에서 나온다고 하죠. 먹이를 찾아 헤맨 금미에나. 금미 입장합니다! 어서오세요. 들어오자마자 춤을 보여주셨고요. 다음 분입니다. 헬멧에 가려진 여신 미모, 헬멧에 가려진 바비 인형 몸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극강 미모와 미모에 반하는 허당끼를 기억합니다. 크레용팝의 반전 매력녀 엘린 혹은 L95 입장하십니다. 아, 머리 위에서 LED가 반짝이면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계속 이어서 다음 분입니다. 멤버들도 인정하고 팝저씨들도 인정한 크레용팝의 프린세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무아지경에 빠져 디오시아 춤을 부르던 그녀, 크레용팝의 블랙홀 매력녀 초아 입장하십니다. 이분들 뭔가 하나씩 하면서 입장하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 이어서 다음은 통통한 볼살, 양갈래 머리가 가장 어울리는 초동안 미모, 수줍은 소녀 같지만 우리는 데뷔 때부터 그녀가 밀던 포지션을 기억합니다. 크레용팝의 입심 좋은 마이크 담당, 한마디로 크레용팝의 신동! 이러면 기분 좋겠다. 웨인! 입장하십니다! 역시나 춤을 추시면서 입장하시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본인도 수줍었는지 빨리 끝내네요. 자, 계속 이어서 마지막으로 크레용팝의 막내이자 마스코트. 본인은 애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귀여움 덩어리. 그래서 별명도 소율 요정. 소율! 입장하십니다! 아, 예. 머리 잘 피고 왔네요. 예. 매직기로 쫙쫙 폈나. 자, 감사합니다. 다섯 분 모두 착석하셨고요. 일단 이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저기 인사 부탁드립니다. 풀경! 안녕하세요. 크레용팝입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여기는 동대문. 와. 안녕하세요. 동대문입니다. 우, 추워. 와, 너무 추워. 저기예요. 다섯 명이 설 곳만 있으면 노래를 했습니다. 겨울에 트레이닝복 하나만 입고 나갔어요, 저희가. 근데 친구들이 추워가지고 막 손 빨개지고 얼굴 다 빨개지고 막 서로 손 막 불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희 모습이. 그때가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혼자 막 운 적도 많았고, 다른 친구들은 연습실에서 연습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가가지고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시는데 추운 겨울날 벌벌 떨면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를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가수다, 걸그룹이다, 걸그룹 크레용팝이다, 뭐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편말을 들고 다닐 때 그때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거기 그거 편말 들기 전에 울었어요. 그렇게라도 이름을 알려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용팝 많이 검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겨울 동안 게릴라 콘서트만 200여 번. 영하의 날씨에 그야말로 돌아 미쳐버릴 일이었죠. 정말 추운 날에도 게릴라 공연한다고 같이 나가서 그 추위에 떨면서 부모님들한테 너무 죄송하죠. 네, 너무 죄송하고. 근데 아, 꼭 이 친구들을 이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좁아요! 좁다고요, 근데! 저희는 화장실이 특별하게 샤워기가 근데 굉장하다. 이게 수압이 되게 약해요. 이게 재밌어요. 누가 누가 쎄나. 소리 되게 난다.